한적한 새벽 어느 공터, 여기엔 하루가 22시간인 사람이 있다. 아니 찌르꼬가 여기 왜 있어? 어? 여기 또 만나네. 뭐 진짜 사철록이다. 야생동물들에게 포켓몬 이름을 붙여주는 기리군.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와 얘 처음 본다. 대기라스까지? 와 야 보스로라 얘도 뜨는구나. 오늘 신병들 좋은 구경하고 가는구만. 근데 시레오만 나오고 왜 시카이저는 안 나오지? 아니 얘는 뭐야? 등에 구멍이 뚫렸어. 폭타. 오 괴력몬? 와 근육은 많았는데 괴력은 처음이야. 1승 안 해도 되겠는데? 아 그냥 1승 해야 되나? 와 메탄구도 처음 보네. 아니 뭐 태양이랑 달 만나와. 가라르도 울트라홀로 빨려 들어갔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 잠깐만 또 나왔다. 좋았어 절앱 신병 계정이야. 와 이거 진짜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얘 라자 하나밖에 없어. 맷지는 없지만 근성으로 간다. 아 망했다. 오 왜 도망 안 갔어. 황나 하나밖에 없을 때 하필이면 이때 도망을 안 가냐. 에이 모르겠다. 얘는 왜 근데 여기서 있어. 오 나왔다. 오늘 마지막이다. 제발 900. 아 이거 아까 개잖아. 아니 황나 없는 데만 골라서 나오냐? 망했다. 오 나왔다. 너네 지금 저격하는 거야? 아니 얘 황나 없다고. 오 200. 아 이럴 수가. 아 1억이냐? 그레이트는 띄웠는데 황나가 아니라고. 제발 제발. 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가라르 녀석들에게 당한 수모 잊지 않겠다. 잠깐만 빛의 시즌이라고? 이게 뭐야? 윌로우 박사를 주시하세요? 이게 뭐지? 어 잠깐만 루나 솔과 진화전 그 모습 아냐? 거기다가 뭔가가 생겼다. 썸문 메인 전설을 준비하라. 근데 비가 내리고 있다. 가시안이랑 전용 얘네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아 맞다 전용 지금 날부지. 그러면은 전기는 무조건 거쿠지 뭐. 너는 스킬이 거의 전기지? 그래 그건 거 알고 있었어. 야 코코 진짜 단단해. 4티어 상대로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깎이리가 거의 비슷한데? 거의 1대1 붙는 느낌인 줄. 빛의 시즌 그리고 어둠의 시즌 전부 다 클리어해버리겠어. 그러고 보니까 빛의 시즌이면 솔가레오가 먼저 나오고 어둠일 때 루나라가 나오나? 아니면은 둘 다 나오고 어둠의 시즌일 때 네크로즈마가? 벌써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어. 구세대랑 같이 포고도 완벽하게 정복해버릴 거야. 오 25% 다 돼가는데? 천룡화 2000. 오 2000 되는 애 있어. 잠깐만 이거 모래 뭐야? 매일 겟 보너스? 잠깐만 10kg 알까는 만큼의 모래를 받는 것도 있잖아. 아 아깝다. 그래 커뮤니티 때 비행 타입 요런 거만 뜨면은 메달을 한 번에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 근데 9월 18일? 스포트라이트 아워? 오늘 콩둘기가 스포트라이트라고? 드디어 이 녀석을 쓸 시간이 왔다. 이현아 너 왜 물류센터에서 4일이나 갇혀있었어? 너 때문에 걔네들이랑 같이 못 찍었지 않아 장난해? 괜찮아. 너가 무려 3개를 연동시켜줄 수 있다면서? 오 하나 연결했어. 2개 됐어. 자 하나 더. 이번에는 3번째다. 3개가 다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뭐야 잘 안되는데? 드디어 쌍란을 사용할 시간이구만. 오늘은 대장급은 다 빠지고 신병 친구들만 투입한다. 최대 골드메달까지 오늘 하루만에 획득해야 돼 알겠어? 됐다. 10kg 할 하나랑 새로운 신병들은 핫핑크로 간다. 247 제군들도 출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랑 거의 똑같은데 이거? 시작 전에 비행메달 28마리. 비가 와도 잡을 건 잡아야 돼. 와 야, 여기 봐 콩둘기 나오는 거 알고 여기 모두를 엄청 돌려놨어. 너네들도 시작했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우와 야, 벌써 은메달 따버렸어. 우와 와 이거 봐 벌써 50마리야 얘들아 너네도 믿고 있을게. 안돼 멈춰서 다 잡고 가고 싶어. 안돼 얘네 아깝다고. 가라르 녀석들 다 기다리고 있어. 제대로 복수해버릴 거야. 오야 벌써 50개? 여기야 여기가 대박이야. 근데 여기저기 콩돌기밖에 없어. 폰이 저보다 콩돌기야. 오 노말리 200? 와야 진짜 그 배다 다 따겠는데 이거? 너무 많다. 다 잡아야 되는데. 괜찮아 도로교통법은 준수해야 돼. 비만 안 왔으면 다 잡고 갔을 텐데 중요할 때 비가 오냐고. 우와 야 벌써 금메달이야? 이거 플래티넘 채우겠는데? 큰일 났다. 오늘 가라르 다 잡아버리는 거 아니야? 다 연결해버릴 거야. 콩둘기 너네는 오늘 멸종이야. 알았어? 리바이버는 못 참지.
와, 벌써 골드 따버렸어. 골드 딴 애들은 바로 바꿔. 야, 그러면 콩돌기보다 네이티가 더 좋잖아. 야, 에스퍼도 같이 올려야 돼. 얘도 잡으라고. 해냈구나. 잡았다. 와, 아깝다. 50마리 남았는데. 오, 이거 마지막이자. 안 돼. 지니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 돼. 아직 다 못 잡았다고 뭐 이상한 애들만 나오잖아. 콩돌기 돌려대. 얘는 뭔데 자꾸 나오는 거야? 벌써 시작됐냐? 잠깐만, 테오키스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번에 다 나온다고? 어택폼 공헌치 100인데? 얘는 1대1로 잡을 수 있는 거야? 10시다! 오, 박사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포켓몬으로 가스로 만들어졌는지 이동연구소 주변을 둥실둥실 날아다니는 포켓몬이 나타났어. 울트라홀에서 온 걸까? 울비 중 하나인 걸까? 함께 키워보지 않을래? 바로 주는 거야 설마? 시작된 거 맞아? 빛의 시즌? 별과 구름에 손을 뻗어라. 이거 설마 너 맞아? 커브보 15마리 에스퍼. 큰일이다. 에스퍼가 없는데 에스퍼를 잡으래. 테오키스로 15마리 채우라는 거 아냐? 오, 잠깐만, 설마 이게? 으, 에스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잠깐만, 좀 전까지만 해도 돌덩어리들 엄청 잘 나왔었는데?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 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헬로. 왔다 왔다. 포고에서 어택폼은 처음 아냐? 오, 부다처럼 두 번 때리는 거 똑같아. 오, 왜 멋있는데? 와, 야, 진짜 빨리 녹는다. 이래서 데미지가 100%였구나. 이거 지역 내에 대해서 찐 솔풀 한번 도전해봐야겠는데? 얘 5성 맞아? 이제 에스퍼 잡을 수 있어. 1445. 어, 이제 안개 올랐어. 포스 대박이긴 해. 이게 다른 세상 컨셉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얘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노말폼이다. 아니, 팔이 꽈배기가 됐어. 두 개는 똑같은데. 오, 잠깐만, 얘 주먹질하는 거 똑같아. 포고에서는 노말폼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게 확실히 방어가 조금 올라가서 그런지 이게 어택폼보다는 잘 버티는데. 와, 100초 걸렸다. 오, 잠깐만, 얘 왜 이렇게 높아? 날부도 아닌데 엄청 차이나. 어, 얘도 하나야. 어, 그러고 보니까 고디탱 얘는 뭐지? 너 페어리아 에스퍼야. 오, 에스퍼 맞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부터 풀리는 다른 레이드에 에스퍼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귀여워 얘. 오, 드디어 우리 구역에 나타났구만. 아, 스피드폼. 어, 테오키스가 이거 버틸 수 있으려나? 저번에는 나 말이 못 잡았었거든. 이번에는 1호치로 6마리 뽑으러 왔어. 알았어. 오야, 근데 되게 잘 버틴다 얘. 노말폼보다 더 튼튼한 것 같은데? 아직 느려. 이 정도로는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입에 마스크 같은 거를 쓴 게 스피드폼이라서 약간 닌자형 느낌도 좀 있어. 드디어 6호 키스다. 1600? 에리, 오징어가 6마리라니. 오, 잠깐만, 얘는 어택폼 아냐? 이거 대장이 멋진 모습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오, 뭐야 이거. 에스퍼여야지 버틸만 할 텐데. 스킬도 중요해. 사이코 부스트. 강철이라서 반갑나구. 괜찮아. 체력이 잘 안 깎이는데. 최강 공격력 뮤츠는 섀도우볼을 날리는 거지. 야, 섀도우볼 엄청 많이 깎여. 이래서 뮤츠가 최강 공격력이구나. 그냥 툭툭툭 모아가지고 이거 봐, 날려도 벌써 압도하는 모습이야. 하지만 4천 막이라 수도 있다. 오야, 물개도 많이 깎여. 기루도가 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다. 잠깐만, 이제 반이 지났는데 체력은 25% 정도밖에 안 남았어. 5티어 레이드 찐 솔플은 5년 만에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마무리는 얘로 가는 거야. 오와, 잡았다. 기벤저스에게 불가능한 건 없대. 어택폼을 잡아라. 대장이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제군들. 우와, 야, 이거 봐. 아니, 대장 데미지가 없는데도 30초 만에 이만큼을 깎았어. 아니, 5명에서 45초 컷을? 디펜스가 떴다. 단단지보다 얘가 더 단단한가? 두 명이 더 참가하기는 했는데 요 녀석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얘는 CP가 되게 낮구나. 어, 근데 단단한데 진짜? 핫쌈 끝나니까 체력 안 깎이는데? 아니, 정상성으로도 이렇게 단단하다고? 이거 단단지급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벌써 다 다운됐다고? 와, 이거 자시한 자마제테보다 더 단단해. 아니, 8벽으로 이 속도 맞아? 어, 잡았다. 아, 방어형이 CP가 제일 낮구나. 이거 테오키스 단체로 잡다 보면은 프리저 잡을 확률도 올라가겠는데? 첫 가라르는 아마 프리저겠지? 드디어 에스퍼가 열리는구나. 알로라 라이초! 키링키! 날 떴어! 끝났다. 오, 바로 나왔어. 무조건이겠지? 그렇지. 야, 뭐야, 에스퍼 15개 또 있는데? 오, 진화하는 최초의 전설. 안 돼. 근데 바로 진화가 안 돼. 오, 리 또 나타났어. 부드러운 빛은 그래 틀림없어 코스모그일 거야.
코스모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자 파트너로 사탕 10개? 아 이거 전설이라서 20일텐데 리아 얘 사탕 10개를 어떻게 받아? 귀여워 진짜 무슨 가스 같아. 요거 하나 먹고 자 이것도 먹고 다 먹어. 어디 전설이 이렇게 귀엽게 생길 수 있다니. 아니 코스모가 날 따라다니고 있어. 잠깐만 그러면 이제? 그래 그래 나도 릴리에처럼 이제 이렇게 코스모그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지? 7세대 포고에서도 시작된다. 잠깐만 1474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진 맞아? 공격형 테오키스 100? 이러면 포켓몬 중에 제일 센 거 아니야? 이 기세를 몰아서 코스모그도 168? 아니야 아니야 나도 릴리에처럼 최고의 코스모그로 데리고 다닐 거라고. 184? 진 맞아? 오! 98 코스모그? 부노스 역시 나의 오른팔답구만. 7세대는 얘랑 함께 시작한다. 날부 울비를 잔뜩 모아서 솔가레오 루나라에 대비해야 한다. 네크로즈마도 조만간이겠지? 울트라 네크로즈마까지 갔어. 오 요번에도 100초 컷?